김건희 일가가요. 종점 옮기는데 외압을 행사할 정도로 바보이겠습니까?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양평 고속도로 소동용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무사 안일하게 일하고 있는지 어영부영 정신줄 놓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큰 거울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에 제기하는 것처럼 게이트, 이권 과르텔 사업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당초 원한, 수정안 둘 모두 일장일단이 있고요. 일리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족요. 겁 없이 종점을 옮기는데 외압 행사할 정도로 무모하지도 치밀하지도 탐욕적이지도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사위잖아요. 대통령이 남편을 두고요. 그 정도 어리석은 짓 꾸밀 정도 바보는 아니란 뜻입니다. 이 내막 핵심 뭔가 하면요. 지금 바로 짚어드릴게요. 나중에 용역 맡은 회사 있잖아요. 동해종합기술공사 그리고 경동엔지니어링이죠. 이 회사들이 소신을 가졌거나 멋대로 일을 했거나 혹시 모르게 변경한 이익 수혜자들과 결탁했거나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참으로 사려깊지 못하고 철딱선이 없고 자기들 멋대로 일을 해버린 결과죠. 원래 이런 일은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요. 여러 가지 가정하고 미리 대비해서 말썽 안 생기도록 철저하고 공평무사하게 치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 있잖아요. 용역사에 일을 맡겨놓고는 지도감독 소홀이 아니라 아예 방기해버렸어요.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일어난 우푼 대소동입니다. 최근 한국 공무원들요. 정신자세, 업무 처리 태도 형편없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요. 양평 고속도로 논란 출구는요. 주민 여론조사 결과로 원안, 수정안 뭐가 더 좋은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에서 소지한 문제의 땅을요. 국가에 수용시키도록 하고요. 보상받은 돈은 사회 공헌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양보하면 해결됩니다. 김여사 얘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검사가요. 일찌감치 김여사 만났잖아요. 김여사 일가에서 사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랬다면 양평 부동산이나 도이치모터스 여기에 손 안 댔겠죠. 생각해봅시다. 운명이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업자잖아요. 업자로서 주식 부동산 사업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어기는 경우 생겼고요. 대통령 일가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흠결들 되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하죠. 윤 대통령 일가로서는요. 꿈꾸지도 않았던 법 어겼던 일들로 인해서요.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행해서 모은 재산들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면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회 비용으로 보고 사회 환원으로 털어낼 건 털어내야 합니다. 그게 논란 잠재우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행동하면 윤석열 대통령 성공의 1등 공신 따로 없습니다. 국민들도 납득하고 지지할 건 물론이죠.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요. 이 마인드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니 못합니다. 과오들도 국민들도 모두 품어 안아야 합니다. 오늘은요. 신광조 개관 논설위원회 김건희 일가가 종점 옮기는데 외압을 행사할 정도로 바보일까 칼럼을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신문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였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최고의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국내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